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로그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트박스 체험단에 선정되어서 미트박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미트박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미트박스는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육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직거래 플랫폼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받아본 미트박스입니다. 한번 함께 열어볼게요. 오, 펑 소리와 함께. 라라라란. 네, 이렇게 아이스팩이 들어있고요. 아이스팩을 제거하니 제가 체험해볼 시크리토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스페인산이라고 써있고, 수입돼지 삼겹살 냉동. 중량은 0.24kg 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오늘 체험해볼 상품은 스페인의 칼데론이란 회사에서 생산한 이베리코 시크리토 삼겹살입니다. 칼데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 자연환경과 방목환경은 매우 자연적이고 1982년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대로 돼지를 키우고 하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시크리토 삼겹살은 이베리코 삼겹살 사이의 살코기만 정선하여 찾아낸 특별 부위예요. 비밀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시크리토에서 온 말이라고 하네요. 시크리토 삼겹살의 특징은 기존 삼겹살의 지방과 살코기의 대비와 다르게 살코기 사이의 촘촘한 마블링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삼겹살이라고 했을 때 일반 삼겹살처럼 생긴 게 아니라 살 속에 이렇게 마블링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맛은 어떤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아주 바삭하게 구웠어요, 저는. 바삭하게 구우니까 프라이팬에 구운 맛하고 또 다른 맛이 나네요.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고, 바삭하게 구운 건 바삭하게 구운 맛대로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꺼워서 식감 있게 했고, 얘는 얇아서 바삭하게 됐는데, 이 고기와 이 고기의 서로 이 맛이 달라요. 먹는 맛이. 총 정리를 하자면, 이베리코 시크리토 삼겹살은 보통 삼겹살과 다르게 굽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일반 삼겹살보다 나오는 기름양은 적었습니다.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으며 맛있었습니다. 살 사이에 지방이 섞인 맛과 식감이 이베리코 시크리토 삼겹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삼겹살, 핀란드 삼겹살을 먹어봤는데 이번 이베리코 시크리토 삼겹살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도 불구하고 냉동 고기가 해동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고기의 등급 표시가 없어서 방목인지 어떤 것을 먹고 자랐는지 무항생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에 대한 정보도 자세하게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미트박스 이베리코 시크리토 삼겹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